아니 민재 하나 없는 게 이렇게 크단 말이야. 민재 원래 한 3분 따위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젖잘싸가 아니다 이거는. 어제 축구 보고 자가지고 늦잠이 자버렸다. 아 맞아. 이번 브이로그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사투리 특집이야. 사투리 플러스 반모. 며칠 전부터 친구가 자꾸 사투리로 영상을 찍으라는 거야. 엥? 하면서 나 사투리도 별로 안 심하고 사투리를 왜 찍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했는데 친구가 지금 사투리가 물이 들어왔대. 하말넘마님의 미디어 사투리 기강 잡는 그 영상을 그거 완전 뒤집어진 거지. 그분은 TK 대구 경북 쪽이시고 나는 불경이어가지고 그분과 우리의 결이 또 좀 다른데 진짜 너무 공감하면서 봤던 게 욕받다랑 절단났다 던지듯이 말하는 거랑 이응 이응에 악센트 주는 거. 그리고 내랑 친구들이 내 남편과 그런 여주를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되도 않는 부산 사투리를 써가지고 우리끼리 좀 킹받아 하는 게 있었거든. 그 드라마도 그렇고 피식대학도 그렇고 킹받는 미디어 사투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네이티브가 지금 참지 못하고 막 이게 진짜 사투리다 이런 느낌으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재밌으려고 찍어볼라. 근데 나는 진짜 심한 편이 아니. 불경치고 나는 야가다고 생각해. 재밌으려고 엄마도 말투 따라 하는 거지. 나는 별로 심한 편 아니거든.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어. 미리 말할게. 내가 지금 여기 뾰루지가 하나 났는데 거의 일주일째 지금 같이 뭐 반동 거 중인데 금방 깔아앉을 줄 알았는데 안 깔아앉아가지고 아무튼 출근 준비 중이고 피부가 좀 대충 발라봤고 3C 블러 워터 틴트 체이싱도 제가 발라줄게. 출근 택배 마감 광고 영상 편집해서 제출하느라고 진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좀 무리였나 싶기도 하고. 근데 나는 항상 느끼지만 바쁜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출근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출근해볼게. 오늘 가방은 홈바디인지 노트북 가방을 샀는데 하나 줘요. 냄새. 뭐야 이거 아닌데. 씨, 저기 씨. 아, 짜증나네. 오늘 아침에 영상 편집 마무리하고 브랜드에 영상 보내고 썸네일 따고 밥 챙겨 먹고 출근하려고 준비 중이거든? 서울 갔다 오고 나서 영상 편집하고 올리고 영상 편집하고 연휴 전에 택배 마감되기 전에 택배 연락서 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 집이 지금 개판이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이며 좀 못했던 일들 하나씩 좀 하려고 요 며칠 진짜 휘몰아쳤는데 몸은 고되지만 정신은 맑다. 나는 바쁜 게 좋아. 지금 내가 굉장히 여유롭게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출근 시간이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가야 돼.
산책시키면서 치킨을 시켰어. 치킨. 오늘 오랜만에 턱식이다. 턱식. 교촌 레드콤보 시켰잖아. 배민이랑 쿠팡이츠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배민에서는 26,000원이었고 쿠팡이츠에서는 23,700원이어가지고 쿠팡이츠에서 주문했고. 맛있겠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오늘 저녁은 턱식 교촌 레드콤보. 밥친구 빨리 구해가지고 뜯어먹어볼게. 볼 게 없어. 먹어보지. 그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바쁘지 말. 이대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간발의 차이로 총알을 피한 지안. 더 엄청난 무기를 발견하고 왔는데요. 아니, 정신 나라고. 저기는 저 여자. 목에 댄 집만의 시신.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기엔 목에 산만 가득한 채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그때. 아버지야? 지나고 계시는 농업용 스팸의 사이트를 리뉴얼하려고 했다고? 친구야, 뭔가 좀 사견치 않은 게 있어서 그래. 엄마! 원한 관계 때문이라 여기는 집만은 형에게 후원까지 제안하지만 지금은... 장례식장을 찾은 이성조라는 이 남자. 성공하십시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고 했는데 그냥 소 할라요. 조금만 쉬다가 내일 끼리네 집 가서 릴스 찍기로 했단 말이야. 릴스 착장 좀 짜고 집 좀 치우고 잘라고. 일찍 잘 끼다. 내 레드콤보 먹었다 이거. 입술이 지금 너무 따가워. 간만에 먹으니까 많이 맵네. 30분만 누워있는다는 게 너무 오래 누워있었다. 이거 내일 릴스 찍을 때 입을 어때? 착착착 정리해놓고 잘라고. 나 진짜 피 중에 핀 게 끼리는 며칠 전부터 착장을 탁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거든. 근데 나는 내일 만나는데 하루 전날 다 짰다. 아 맞아, 이 핀 찾았음. 이 핀이 다른 핀이랑 다르게 자국도 안 나고 딱 잘 찝히고 그리고 귀엽고 내 최애 핀인데 잃어버린 거야. 어디 갔지 막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친구 집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던 거지. 친구 집 침대 옮기다가 핀 찾아가지고 쪼았어. 내일끼리랑 이거 옷 바꿔 입기 릴스 찍을 거란 말이야. 둠칫둠칫 하는 거 연습 좀 하려고. 얘들이가 내랑 끼리랑 옷 바꿔 입기 릴스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 컨텐츠를 추천해줬어. 지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재밌겠다고 찍자고 해가지고 이거 찍으러 지수네 집에 가기로 했고. 수름, 일로 와요. 설 연휴가 시작됐고 모두들 명절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어제 올린 브이로그 조회수가 꽤 잘 나왔어.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 씻고 수를 산책시키고 밥 먹고 준비해서 씻고. 아무튼 진짜 이제 입 여물고 일어날게. 하나 둘 셋. 노트북이 이렇게 더럽다. 수름이랑 산책 갔다 올라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거 진짜 카라멜 냄새 미쳤어.
냄새 진짜 좋다. 아, 여기 찢어져가지고 물을 확 못 붓겠네. 어제 회사에서 수박 시켜 마셨는데 바빠가지고 이거 한 입밖에 못 먹었어. 마리바리 집에 써들고 왔는데 전자레인지에 데파가지고 커피랑 같이 마실라. 오늘 릴스 찍을 옷들. 오늘 아침은 어제 먹고 남은 수박 스콘에 딸기잼 발라서 먹을 거야. 드디어 씻었고 준비 살살 해보려고. 부금은 요새 내가 좋아하는데 양우먼의 사계. 이게 좋더라고요. 저희 오늘 옷 바꿔입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원 언니가 평소에 안 입을 것 같은 공주공주한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해. 언니가 제가 입은 게 상상이 안 가는데. 원로그에서 한 번도 못 보신 스타일일 것 같아서 얘들이는데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이런 색깔 잘 어울릴 것 같아. 오늘 퇴근 잘 나와야 될 텐데 제가 한번 잘 말아보겠습니다. 어제 끼리네 집에 가서 릴스 찍고 집에 왔는데 누워서 휴대폰 좀 보다가 그대로 기절한 거야. 화장도 못 지움. 그냥 그대로 기절해가지고 아무튼 피부에 뭐 탈짓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콜라겐팩을 붙였고 콜라겐팩 그 설명서에 30분만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한 30-40분 하고 떼서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투명지 때까지 하는 거라며. 근데 진짜 몰랐고 내 이때까지 콜라겐팩 다 버렸고 아무튼 어제 밤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자는 사이에 생리가 터진 거야. 내 친구가 진짜 생리통이 심한데 친구가 추천해준 생리통이야. 이지앤식스 이브. 친구는 이걸 한 번에 두 알씩 먹는다더라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먹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약국에 또 사러 가야 되는데 설 연휴가 시작이 돼서 약국이 문 안 열어서 못 사네. 생리가 터진 순간부터 갑자기 또 빵이 땡기네. 빵 생각이 지금 계속 나. 그래가지고 아, 사 먹어야겠다. 이게 이렇게 투명해지는구나. 연휴 동안은 영상 편집만 하기로 했거든. 영상 편집을 할 건데 서울 다녀온 거를 또 야무지게 한번 잘 엮어볼게. 얘들이 서울 영상을 좀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진짜 서울 가서 미팅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행궁동까진 재밌었거든. 진짜 얘들이 가라는 대로 가니까 너무 재밌었고 대문자 피어가지고 계획 잘 못 세우고 그러니까 내 여행 부산 외 타 지역 해외 영상은 기대하지 마. 이쁘피오케 진짜 개무거워지는 진짜. 어제 끼리랑 찍은 옷 바꿔 입기 쇼츠 방금 편집 다 했고 끼리한테 피드백 받고 영상 올리려고.
오늘 점심은 먹고 나면 교촌이고 옛날에는 교촌 한 마리 시키면 한 마리 다 먹었는데 교촌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대박이다. 쿠팡에서 구입한 단프라 박스 5호 짜리고 이사하기 전까지 짐을 좀 정리해 놓으려고 여름 옷부터 좀 착착착 싸보려고. 오늘 저녁은 경주빵, 아 황남빵. 황남빵 4개고 동네 빵집이 문을 닫아서 아쉬운 대로 그냥 황남빵 먹는다. 오늘 아침은 밥으로 터진 신라면. 아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샤워 한 판 했고요. 아 카메라에 비친 내가 너무 더러워서 좀 씻어봤고 이사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보려면 다음 세입자는 정해졌고 내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던 집 다 그냥 집 보고 이 집으로 할게요 해서 계약 같은 것도 그냥 그날 바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 구하는데 애먹은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삘이 오는 대로 집을 구했어가지고 이번 집 봤을 때 막 아 이 집이다 하는 마음에 쏙 뜨는 집이 없고 뭐가 마음에 들면 이게 별로고 이 집이 그 집 같고 그 집이 이 집 같고 그 경지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지쳐가고 있었는데 네이버 부동산으로 손풍을 팔다가 빌라를 하나 찾았거든. 어디 유럽의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부동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집 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해가지고 거기랑 이제 컨택을 했는데 주인이 있을 때 집을 봐야 되고 평일 오전에만 보여줄 수 있대. 좀 까다로운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눈치를 깠어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집을 보러 갔다. 근데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맞나? 이 집을 세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협조적인 거야. 뭐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풀옵션이라고 돼 있었는데 김치냉장고가 있는 거야. 김치냉장고는 냉장에 김만 하잖아? 이거는 김치냉장고네요 하니까 김치 안 넣고 음료수만 넣은 냉장고라고 냉동고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냉동고 안 되세요 근데 풀옵션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 국방이랑 문짝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거는 문짝이 빠져있네요 하니까 그거 알아서 끼우면 되는데 진짜 큰 옷장이랑 진짜 큰 서랍장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계약하면 빼줄 수 있냐 이러니까 그거는 너무 커서 못 빼준다고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화장실 물도 못 내리게 하고 원래 사무실로 썼던 고실에 사무실 로고 같은 게 벽에 박혀있었는데 그게 너무 시선 강탈이어서 그거 떼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벽에 이렇게 파놓은 거라서 처리를 못 해주고 최종적으로 다시 사무실로 쓸 공간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이 집에 뭘 할 생각하지 말라고 막 하시는 거야. 아, 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는데 한 70% 계약을 할 작정으로 갔는데 집주인분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또 선택지 하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소장님이랑 몇 군데 집을 더 봤거든. 풀옵션 오피스텔을 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봤는데 거기 이거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 풀옵션 오피스텔로 갈지 무옵션 아파트로 갈지 그거를 이제 또 고민 중이거든. 연휴 끝나면은 소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기로 했단 말이야. 정해서 이제 진짜 이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진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 내 근황은 여기까지. 조속한 시일 내 이사해서 넓은 집에 살고 싶다 진짜. 소장님 케이크를 샀는데 그게 안 와가지고 호적? 생일은 일단 오늘이란 말이야. 내가 2월 9일에 소련을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에를 2월 11일 날 데리고 갔어. 병원에서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당연히 얘 생일 모르지. 수름이도 지 생일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내원 일자로 생일 잡을게요 해가지고 검사하면서 이제 나이도 두세 살쯤 된 것 같은데 한 살 어리면 좋으니까 두 살로 칠게요 해가지고 그 뒤로 그냥 수름이 생일을 2월 11일로 그냥 정해서 축하해주고 있어. 수름? 수름이요. 오늘 생일인데 알아? 쿠팡에서 구입한 아 저 이름 뭐지? 저 목도리라 해야 되나? 목에 두르는 적에 도착해가지고 수름이한테 매줬고 너무 귀엽고 아 이 수름 이 콧가리랑 세트거든? 씌우면 진짜 귀여운데 이 수름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귀여워 이 수름 뭔데 니? 아
알겠다. 동네 빵집에서 빵 사왔는데 빵 개큼. 개크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이야. 오늘 저녁은 대독장, 마약김치, 리챔, 햇반, 김 잘 먹겠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한 강아지 수제 간식 만들기 세트인데 연휴라서 배송이 밀려가지고 오늘 도착했어. 수미 생일 지나서 도착했고 엄마가 피라서 지금 이 사다리 났고 컵케이크를 후딱 만들어 보겠어. 이게 만드는 게 또 좀 쉽더라고. 전자레인지로도 만들 수 있고 지금 만들어 볼게. 얼레벌레 어찌저찌 일단 반죽을 틀에다가 담았고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된대.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해. 대박. 스름 스름 뭐야 뭐야 먹임. 응? 슬은, 자, 써봐. 슬은. 응? 맛있지? 엄마가 만들었어. 맛있어요? 자꾸 먹어봐. 맛있나? 그치, 잘 먹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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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맛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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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냐고? 맛있었냐고? 맛있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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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 소금빵인데 여기 소금 일부가 녹아버렸다. 지금 환승연애 때문에 온 인터넷 세상이 뒤집어진 거야. 사탕 때문에 남자 출연진이 엄청 욕을 먹더라고. 너무 궁금한데 내 티빙 회원권으로는 환승연애를 볼 수 없어. 네이버 멤버십으로 보고 있는데 오리지널이 안 봐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친구 집에서 환승연애 상영이 하기로 했거든? 과몰입 좀 하고 오려고. 택배 다 썼고 짐 챙겨가지고 갔다 올게. 머리가 떡쳐 있다면서 그러지. 리뷰 보는데 막 머리 좀 까마라면서 그러는 거야. 그냥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네요. 콩밥 이렇게 기대가 되네. 밥 6개 들고 왔잖아. 귀엽긴 한. 야, 나는 질문가 나네. 밥이 제일 맛있잖아. 상진이 인터뷰 하는 내내 우는데. 우는 남자 좋아. 맞아. 꿀려야 돼. 미호 자꾸 심방정이라는 게 너무. 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건 아니고. 왜 저러노 진짜. 무슨 사탕을 안 주는 거고. 근데 제가 탈탈 털어가지고. 별건 아니고. 너무 다 물어. 진짜 못했어. 착각이 많다. 야, 씨, 달라고. 사탕 처먹은 새끼들. 일로 사세요. 못 맞니, 못 맞추면. 얘기 좀 하자. 내일 얘기하자 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회피형이네. 근데 내일 얘기 안 한대. 놀이 부르고 있지. 예뻤어. 맞지? 일진들 업무. 머리가 까봐라. 머리가 진짜 길진 거지. 아, 또 놀이 부르고 있어? 지지혜미 너. 타연이도 정리하자. 제발 정리해라. 왜냐면 타이밍이 안 맞아. 정리하자. 뭐. 헤어졌다. 그런 상태다. 밥을 볶아야 되는데. 소리가 없이요. 기름밖에 없네. 밥을 두 개 후 볶을까? 김치 넣고. 김치 저번처럼.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야? 얘들아, 내가 이날 친구 집에서 살인 장난감 보고 집에 와가지고 인사 영상을 찍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쓴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내가 이렇게 막 인사했던 영상 파일이 그 파일이 날아간 거야. 내가 이번 영상은 밤으로 찍어가지고 얼굴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마무리 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고 이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이사 날짜는 잡혔는데 이사 갈 집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일주일 만에 집 계약하고 이사까지 했어. 이 집이 이사 온 집이면은 좋겠지만 여기는 그냥 에어비앤비고 다음 영상부터는 이사하는? 이사 브이로그가 될 것 같거든. 이삿날 전세금을 한 6시간 만에 돌려받았단 말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풀기로 하고 이사 준비하는 얘들이들 예쁜 집, 좋은 집 찾길 바라고 나처럼 불미스러운 일 없이 이사 무사히 잘 하길 바라고 영상을 날려먹어서 너무 아쉬운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말을 너무 얼굴 보고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보자.